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을 지역구에서 윤석열 김건희를 끌어내리는 주권자 혁명이 시작됐다는 이야기 듣고 서울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생경제 살리기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전국에서 모여주신 우리 촛불행동 여러분, 더 애국시민 여러분, 더 저쪽에 제가 원래 알았던 제 전주의 지인들도 여러분 와 계십니다. 다 한결같이 하게 합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저를 태우신 택시기사님께서 이번에는 안 해오게 돼서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된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 세상에 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한 전주에서 민주당 후보의 귀책사유로 민주당 후보를 내지 못해서 이번 선거가 별로 재미없는 선거, 또 굉장히 마음 아픈 선거가 돼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혜욱 선생님께서 위대한 결단을 내려서 지역주의도 타파하고 전주에서 윤석열 퇴진의 물꼬를 뜨고 또 전주시민들이 말하는 이렇게 진실한 후보일수록 전주시민들이 말하는 전주지역의 발전도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내신 후보가 나오면서 이번 선거가 전국적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안혜욱 후보의 선전에 고무되어 있고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시다가 야 이제 진짜 되는 것 같다고 전주에 계신 분들에게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주 시민들에게 전주에 계신 지인들에게 전화 한 통해 주시고 안혜욱 후보의 지지를 호소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안혜욱 후보의 당선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일편단심 나라와 국민과 민족을 생각도 모자랄 판에 제가 갖고 온 이 피켓 오로지 일본만 생각하는 윤석열 김건희 집단 당장 몰아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독도를 일본 땅이라 그러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한반도로 보내고 오염된 수산물을 수입해라고 강요하고 이 안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엄탈해법을 강요하고 조계기 사건에 대해서 항의하는 일본, 다시 군국주의로 다시 한반도의 재침략을 로고로 하고 있는데 그런 일본에게 짤짤매면서 굴종얘기로 한 자를 몰아낸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를 위해서도 반드시 안혜욱 선생님이 당선돼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곳에도 좋은 후보들이 몇 분 더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윤석열 퇴진을 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김건희 퇴진을 외치지 못하고 타도를 외치지 못하고 특검을 관철시키지 못하는 후보는 안타깝지만 이번에는 당선될 자격이 없습니다. 온 결의가, 온 민족이, 온 국민이 윤석열 김건희 입당 때문에 고통받고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그들을 퇴진시키자는 말, 그들을 타도하고 탄핵하자는 말을 못하는 후보, 좋은 후보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제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지금의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윤석열 타도와 퇴진과 김건희 세력 탄핵과 구속입니다. 이걸 해내면 민주주의도 살고 민생도 살고 평화도 살고 국익도 삽니다. 인근의 우리 전주지역의 상권도 지역경제도 중소기업도 중소상공도 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곳에 모여든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피켓을 바꿨습니다. 특히 그동안 좌우중도 합작으로 윤석열 타도에 앞장섰던 변희재 대표님, 김영민 목사님, 유홍아 교수님, 백은종 대표님 이곳에 와 계십니다. 왜 저희들이 그동안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좌우중도 합작으로 윤석열 타도 퇴진에 나섰겠습니까? 나라와 국민을 매일매일 파괴하는 것을 보면서 평소에 서로 다른 입장도 있었지만 일단은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고 바로 그 차원에서 안혜욱 후보님의 결단이 저희들을 엄청나게 감동시켰습니다. 저희도 못하는 일을 해주신 안혜욱 후보님께 안혜욱 선생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주 시민 여러분,
지금 전주 시민들께서 아내 후보를 선택하신다면 당장 전국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뉴스가 될 것입니다. 전주에 욕구가 없는 분을 윤석열 퇴진과 탄핵과 나라를 살리는 대의로 선택함으로써 오히려 전주가 얼마나 그동안 동학혁명의 후예로서 또 그동안 독재정권 타도에 선봉했었던 민주시민들의 후예로서 또 한편으로는 진실한 후보를 뽑음으로써 저런 분들은 오히려 정치도 잘하고 지역발전에서 앞장선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한국 정치가 오히려 한 단계 업데이트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장 지금 절박한 과제인 윤석열 퇴진과 타도에 전주 시민들이 결단을 내렸다는 찬사와 칭송이 그리고 역사적 평가가 쏟아질 것입니다. 전주 시민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 꼭 우리 아내 후보 선택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저녁에는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전주에 계신 모든 분들께 연락드리고 호소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을 타도하자! 김건희 한동훈을 감옥으로! 안혜욱을 국회로! 예! 지금 이 순간 서울의 소리, 김용민 TV, 대구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 홍수미 TV, 동수저 TV, 안진걸 TV, 여러 TV들에서 서귀포 TV, 여러 TV들이 함께 이 운동을, 이 생생한 투쟁 현장을 전국의 시민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대충 보니까 지금 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 유튜브로 보신 분들에게도 뜨거운 연대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함께하자! 아래옥을 국회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녁에 서울의 촛불집회를 가서도 아내 후보님을 자랑하고 강추하겠습니다.